하나 더 여러분한테는 이제 안 들어가 있는데 독립병신에 보면 청년 이승만 이런 말을 썼습니다. 대한의 그때 대한제국이죠. 대한의 형편을 비유하자면 앞에서는 늑대들이 달려들고 뒤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형상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분은 이 그 당시에 서양 학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옥에 들어앉아서 한국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 화자리라는 사람이 국가 사망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역사상 모든 국가의 그 폐망을 전부 이제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한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완충국가 강대국 사이에 있는 완충국가가 전체 국가 폐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40%다. 한국이 왜 폐망해야 되는지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을 했다는 것은 한국이 완충국가로서의 취약점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제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바로 이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가 당분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중국, 일본, 뭐 러시아 이렇게 있고 북한이 위협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약한 나라의 약한 정부, 전쟁 기간 중에 권한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직선제에 기원한 것은 결국 강한 정부로 나가야 된다. 박정희 정부가 그 다음 단계에서 강한 정부가 된 것도 사실 이 헌법 개정에 여기에 많이 이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 자신이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런 지도자였다. 마키아벨이라는 사람이 군주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국과 같은 혼란기에는 부당한 조치도 불가피하다. 아까 링컨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그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를 이런 3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건국과 호국, 그러니까 이 안보가 중요합니다. 아까 민주화 세력과 뭐 산업화 세력이 아니라 안보 호국 세력이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경제 기반을 구축했고 그 후에 90년대 이후에 민주주의의 이제 그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우리 민주주의 보면 갈 길이 멀죠. 그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